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급하게 3분 해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갑니다. 아니요, 해결. 요즘은 크루아상 해결. 월남쌈 해결. 디카페인 아 해결. 높 해결. 딸기 해결. 헬리콥터 해결. 돌았나 봐. 겨울 해결. 3분 짜장. 죄송해요. 3분 카레 해결. 야, 난제다. 이거 어려운데? 아,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어렵네. 짐승 배를 같이 두드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필이랑 한필이를 같이 불면 이게 거리두기에 이게 안 돼. 비말을 교환하는 거니까. 비말을 교환해서 코로나의 위험성을 공유하느냐, 아니면은 죽느냐. 근데, 와, 이거 어렵네, 오늘. 아, 이거는 피리를 같이 불고 그 피리를 소독을 잘하면 되겠네요. 짐승 배를 잘못 두드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림이 형 안녕하세요. 형, 잘 지내시죠? 근데 이 새벽에 크루아상이 주문이 되나요? 형, 맛있게 드세요. 어쨌든, 중피리의 피리를 잘 소독해가지고 같이 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형. 이제 곧 자려고요. 자기 전에 잠깐 켜봤어요. 아무튼, 해결. 피리를 같이 부는 게 나을 것 같죠?
비행기랑 기차. 기차가 좀더 감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비행기는 빠르잖아요. 기차가 또 낭만이 있죠. 비행기. 해결. 이거는 딸기를 끊죠, 딸기. 왜냐면, 면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딸기를 먹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조건 딸기, 무조건 면이죠. 그러니까 딸기를 끊습니다. 해결. 1일, 1식. 1일, 1식. 아, 네, 형, 이거 질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답해 줄수 있어요. 제가 이거 고를 수 있어요, 질문을. 1일, 1식. 저는 1일, 1식 팝니다. 1일, 5식은 너무 많고, 한 방에 맛있는 거딱 먹고, 끝내는 게 낫죠. 해결, 해결. 물복. 물복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물복. 딱 뽑은 물복. 3분 지났네. 그만해야겠다. 저도 잘래요, 이제. 여러분, 뾰루지 나가지고 붙여놨어요. 뾰루지 나서. 스티커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밤 되십시오. 자러 갑니다. 좋은 밤 되세요. "하림이 형, 크루아상 맛있게 드세요." 형, 딱복은 딱딱한 복숭아. 물복은 말랑말랑한 복숭아. 에요. 딱딱한 복숭아, 말랑말랑한 복숭아. 말랑말랑한 게 보통 좋더라고요. 형, 크루아상 맛있게 드세요.